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가고 풀을 베는 가을이 왔습니다. 벌초하러 많이 가실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이 뭐 하는 분이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한도 혹시 아시나요? 한도라는 발전기를 아마 많이들 쓰실 거예요. 엔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사실 근데 이 회사가 엔진도 굉장히 잘하지만 예초기를 풀 라인업으로 다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하게 인터뷰 요청을 받아주셔서 제가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했는데 굉장히 젊은 분이 오셨어요.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올해 33살입니다. 아, 33살. 결혼하셨고? 네, 결혼한 지 두 달 된 신혼입니다. 아, 행복하시겠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신가요? 네. 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1이라는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한 서울에서 한 6년간 영업을 하다가 이제 결혼과 함께 이제 대구 본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엔진 파트 쪽 담당하고 있는 엔진 파트에 담당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어떤 부탁을 드릴 거냐면 조금 간단한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엔진 예초기나 뭐 충전 예초기 영상들을 보면 되게 조금 앞부분은 건너뛰고 찍힌 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뭐 엔진 예초기가 뭐고 충전 예초기가 뭐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간단한 영상을 찍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예초기 종류 같은 경우는 크게 한 네 가지로 분류되고요. 네. 2행정, 4행정, 가스, 마지막으로 충전 예초기 이렇게 분류됩니다. 가스는 LPG, 부탄가스를 쓰는 예초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2행정이 뭐고 4행정이 뭔지. 사실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것도 그거거든요. 2행정하고 4행정하고 뭘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설명을 제가 어떻게 드리냐면 2행정은 섞어 쓰는 거고요. 4행정은 분리해서 쓰는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엔진 오일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행정 예초기, 섞어 쓰는 예초기인데 장점이 뭐죠? 2행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힘이 가장 좋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그 엔진 오일이랑 휘발유랑 섞어 쓰다 보니까는 아마 휘발유가 날아가면서 안에 있던 엔진 오일 이제 막히는 그런 현상이, 시동이 좀 안 걸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짜증나는 그런 증상 중 하나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4행정은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4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2행정이랑 다르게 이제 엔진 오일 넣는 부분, 그 다음에 휘발유 넣는 부분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2행정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히는 그런 현상은 이제 잘 없고요. 그게 가장 큰 편리하다는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2행정보다 힘 좀 약하다? 조금 약하다. 그렇죠. 근데 쓰기에는 불편함 없다. 맞아요. 사실 4행정은 그래서 많이 쓰세요. 이게 전문적으로 뭐 벌초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나 힘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진짜 있는 힘껏 힘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 아시면 요즘엔 좀 4행정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세요. 엔진을 쓰신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LPG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부탄가스를 끼어 쓰는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LPG 가스 충전기는 어디에 쓸까요? LPG 가스 예초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너무 가볍죠. 부탄 가스만 하나 갖고 이제 제초 작업을 하면 되니까 가벼운 장점이 있고 또 특히나 너무 가볍기 때문에 또 이제 일반 여성분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또 가장 좋은 게 이제 기름 냄새가 안 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벌초하러 가면 알겠지만 갔다 오면 차에 휘발유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그냥 막 찌든 내가 나죠. 근데 단점이 있다면? 뭐 2행정이나 뭐 4행정이나 비교했을 때보다 힘이 조금 딸리면서 또 이제 사용 시간도 이제 아무래도 부탄가스를 끼우다 보니까 좀 빨리 난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힘이 조금 딸리는 건 아닐 건데요. 그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게요. 2행정 같은 경우에는, 2행정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상황에 쓰는 게 맞을까요? 2행정 같은 경우 아무래도 힘이 좋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억센 불이 있는 그냥 그런 곳에서 좀 많이 사용됩니다. 뭐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갈 때, 뭐 관리가 안 된 벌초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네. 그럼 4행정 예초기는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4행정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일반 벌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산소 같은 것은 그냥 관리가 좀 잘 된 곳, 그런 곳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4행정과 2행정의 갭 차이가 조금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도 많이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LPG가 없는 경우에는 4행정을 그런 이유로 많이 쓰셨거든요. 관리가 편하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근데 요즘에는 조금 갭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서 사행정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LPG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LPG 같은 경우도 또 요것도 또 관리가 좀 잘 된 산소나 아니면 정원 관리용 이런 식으로 사용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보통 정원이나 자기 마당 주위에 있는 작풀 같은 걸 뵐 때 많이 쓰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등장을 하죠. 충전 시대가 조금 도래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LPG 같은 경우에가 조금 상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한도에서 충전 예초기를 출시를 했죠. 몇 볼트로 출시를 한 거예요? 40볼트에 5.0A로 출시했습니다. 40볼트에 5.0A. 네. 조금 애매한 스펙 같기는 한데 이게 어느 상황에 쓸 수 있는 예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볼트 수가 좀 이제 기본 초반 충전 예초기에 나온 것보다는 이제 좀 발전이 돼가지고 좀 그렇죠. 40볼트로 좀 정착을 잡았고요.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인 뭐 정원 관리나 관리가 아주 잘 된 벌초용. 으로 사용 많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게 왜냐면 한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예초기가 다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 예초기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위치가 충전 예초기 포지션을 어디로 잡고 출시를 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LPG를 타겟으로 나온 그런 예초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편리한 걸 좀 많이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기본적인 뭐 단가스나 아니면은 뭐 휘발유나 엔진오일 넣는 것보다 그냥 배터리만 장착해서 그냥 바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니까 좀 네. 편리한 것 때문에 아마 하게 되었죠. 네. 서울에 많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배터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마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게 충전 때문에 조금 준비된 질문이긴 한데 날의 선택을 어떤 예초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가장 센 뭐 2행정 같은 경우에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4행정도 안 여쭤볼게요.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LPG는 보통 어떤 날을 주로 써야지 기계의 힘 떨림 없이 부하가 많이 안 걸리면서 잘 쓸 수가 있나요? 정원 관리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멀티커터 날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안전날이라고 부르죠? 네. 보통 접어지는 막 굵은 풀 같은 거 못 빼는 그래서 말 그대로 정원 관리용으로 쓰시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LPG 예초기도 2도날을 쓸 수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 저는 조금 비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2도날 같은 경우에가 말 그대로 방금 멀티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도날이 보통 멀티날로 보통 많이 쓰죠. 이것저것 다 배는 그런 멀티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추천을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추천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아무래도 추천은 드리지 않죠. 그렇죠. 힘이 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는 표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충전 예초기 이번에 한도에서 출시된 40V 충전 예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줄날 써도 된다 안 된다? 일단은 됩니다. 네. 되는데 이제 사용 시간이 아무래도 부하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짧아 네. 질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문제는 없다. 예, 기계적인 문제는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자면 그냥 2도날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2도날을 사용을 추천하거나 뭐 안전날은 당연히 될 거고 2도날 미만의 부하가 걸리는 거를 다 쓰고 줄날은 사실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게 줄날이 조금 부하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우리가 풀을 어릴 때 이게 제가 되게 시골에 살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뭇가지 꺾어서 풀 같은 거 많이 때려 보셨죠? 그렇죠. 어릴 때 그렇죠. 많이 때릴 때 우리가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싹 하면 잘 베지거든요. 근데 풀을 회초리로 딱 때리면 잘 끊어지긴 잘 끊어지는데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줄날은 추천을 많이 드리진 않는다.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확 줄어든다. 그러면 사용 시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무부하 같은 경우에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부하로 사용을 할 일은 전혀 없을 거잖아요. 의미가 없긴 한데 무부하일 때 사용 시간과 만약에 저단, 고단이 있으면 그 둘 다 말씀을 좀 해주시고 부하가 걸렸을 때 예를 들면 2도날이죠. 2도날을 썼을 때와 아니면 줄날을 썼을 때의 사용 시간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사실 제가 말이 좀 너무 많죠.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풀을 얼마나 긴 걸 베냐
얼마나 굵은 거를 베냐에 따라서 사용 시간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정원을 벨 때는 막 2시간 쓰다가도 산에 올라가 버리면 막 2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이해를 하시게 편하실 거예요.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도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직원분이 직접 구매를 해서 이제 벌초를 하고 왔었거든요. 네, 그 리뷰를 이제 제가 인용하자면 실사용 후기네요. 실사용 후기가 이제 이도날의 경우는 한 2시간. 아, 오래 써지네요 되게. 저도 이제 놀랐던 게 네. 네, 좀 관리가 잘 된 산소이다 보니까는 한 2시간 정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사용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기대를 크게 안 했거든요. 1시간 못 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 이게 정말 정원 관리용으로만 쓰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시간이면 한두 봉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관리가 조금 돼 있다는 가정하에. 실사용자분께서 알려주기로는 두 봉까지는. 아, 두 봉까지는 네. 되더라. 네. 그러면 꽤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저도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봐도 될 만한 왜냐면 제가 시간 짧은 거는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사용 시간인데 이게 어느 정도 부하가 걸렸을 때 좀 길어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리뷰를 가능하다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고단, 저단일 때 사용 시간을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앞에 영상이 안 들어오신 분의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왔는데 관리가 잘 된 정원이 아니었다고 이게 키만한 풀이 있는 막 손가락만한 굵기가 있는 풀을 뱉는데 2시간쯤 사용했다고 하니까 사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관리가 잘 되면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용 시간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속 모드에서는 한 2시간 가량 가능하고요. 네. 저속 모드 같은 경우는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나 써보고 싶긴 한데 이거 얼마예요? 가격은 한 20만 원 후반. 20만 원 후반? 나쁘지 않네. 왜냐면 보통 뭐 제가 옛날에 리뷰했던 ESS에서 나온 예초기가 54V에 용량이 좀 많긴 했는데 20만원 중후반대였던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30만원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시간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충전 시간 어떻게 되나요? 완충이라고 생각하면 한 150분. 150분 정도? 네. 6, 2, 12, 2시간 반 정도 네.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조금 TMI일 수도 있는데 셀은 어디가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 LG 정품 셀을 사용합니다. 아, LG 정품 셀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사용한다. 15만원 정도다. 자, 두 번째 대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주제로 넘어가게 되면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초기가 관리가 안 되면 못 쓰는 기계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게 예초기이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동이 안 걸려요. 뭐 한두 시간 썼는데 껐다가 걸라니까 또 안 걸려요. 시동을 걸었는데 뭐 많이 떨려요. 보통 이런 예들 있잖아요. 타고 엔진 오일은 얼마나 넣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관리 요령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시동이 안 걸릴 때 혹시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시동이 안 걸리는 대표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행정을 사용하실 때 휘발유랑 엔진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엔진 오일을 너무 많이 주입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좀 오래된 휘발유를 사용했거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카브레타 쪽에 이제 굳어가지고 아마 시동이 좀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엔진 오일이 너무 많이 섞이면은 희석이 때문에 불이 안 붙고 너무 오래된 휘발유도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행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사행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편리한 게 이제 투행정에 비해서는 이제 엔진 오일 통 따로 이제 휘발유 통 따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큰 걱정은 없지만 이제 다 쓰고 나 가지고 안에 있는 연료를 이제 다 태워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2행정도 그렇고 4행정도 네. 그런 게 사실 기름을 다 태워주는 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이 기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아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건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넣으실 때 적정량만 넣으신 다음에 다 씁니다. 다 쓰시고 비었을 때도 시동을 두세 번 걸고 최대 출력으로 당긴 다음에 꺼질 때까지 당겨두는 거죠. 왜 부동텅텅텅텅텅 하고 꺼지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걸면 또 걸려요. 그럼 또 왜 부동텅텅 안 걸릴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안에 있는 라인까지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릴 일이 많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예초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힘이 없다. 혹시 요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걸까요? 힘이 없다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뭐 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브레터 쪽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정비하시기보다는 이제 가까운 뭐 엔진 취급 업체 방문하셔가지고 AS를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이 가장 빠른 부분이다. 진동이 심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보통 날을 잘못 끼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뭔가 만조가 덜 들어갔거나 그렇죠. 날이 조금 삐딱하게 돼 있거나 날이 휘었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진동이 이제 심하다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에이스 관련해서 통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앞쪽에 이제 날이 살짝 비스듬하게 끼었거나 제대로 체결 좀 안 돼가지고 그런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부딪혀가지고 날이 휘었는데 모르고 그냥 쓰시면 이거 위험한 경우거든요. 그런 거는 날을 교체를 하거나 제대로 끼우면 해결이 된다. 그럼 이건 아까 대답을 해주신 부분인데 사용 후의 관리 요령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행정 예초기에 사용 후 단기나 장기의 보관 요령이나 사행정의 단기나 장기의 보관 요령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단기, 장기라고 할 거 없이 일단 보관이 아무래도 이제 벌초나 뭐 대초 작업이나 다 하다가 이제 또 보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 이제 뭐 휘발유나 엔진 원유를 다 비우고 또 시동을 이제 두세 번 걸어가지고 다 태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장기로 뭐 보관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냥 근처에 뭐 수리점이나 가셔가지고 이제 에어건을 한번 불어준 다음에 꿀팁이네. 다 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세척이 되는 거니까 거기다 물로 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기로. 이거 꿀팁이네. 근처 수리점이나 컴프레셔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가서 안에 있는 연료를 다 불어내면 더 확실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아는 행위를 굳이 안 해도 그렇게 해서 팁이다. 이거는 오늘 영상 그만 찍을까요? 이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 꿀팁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커뮤니티란에다가 질문을 올렸어요. 예초기에 관해서 다 물어봐달라. 그거를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혹시 요거를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다 가능하죠. 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MUNGI님 이거를 먼지라고 읽어야 될까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예초기 나를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긴 한데 취급하시는 예초기 날 중에 뭐 괜찮은 날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초기 이제 날을 보통 사용처에 따라서 많이 나뉘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좀 진짜 억세거나 그런 부류를 사용할 때는 그냥 원형톱 날 사용하시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는 2도 날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뭐 돌덩이나 좀 자잘한 게 자갈 같은 게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안전 날 붕붕이 같은 그렇죠.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또 나일론 줄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냥 도로변에 이제 작업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르지 않은 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줄날을 쓰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럼 딱히 그렇게 추천을 해줄 만한 특정 메이커의 그런 제품은 없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영업은 안 하실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능이버섯님께서 이행정 예초기 두 달에 한 번씩 사용을 하는데 시동이 잘 안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관리의 요령이나 뭐 보관 요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지창훈님께서 휘발유만 넣는 예초기를 작년 봄에 구입을 하셨는데 두 번 쓰고 방치를 했다. 관리 요령을 말씀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부분 되게 뭐 잘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행정 예초기인데 휘발유만 넣으셨을 수도 있고 네. 뭐 사행정 예초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도 아까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관리 요령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성님 이행정과 사행정의 장단점 요거도 아까 저희가 앞서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인 것 같고 송용태님 2도 날과 나일론 줄을 같이 사용할 때 추천 예초기 이거는 무조건 이행정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줄날로도 베고 굵은 거는 2도 날로 같이 베는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만조를 줄날로 교체를 해서 줄날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행정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 혼자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나야나님께서 공장 주변에 제초용 예초기를 추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예초기를 추천을 드리면 될까요? 공장 이제 주변 이제 환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렇죠. 네. 너무 좀 다양해가지고 그렇죠. 환경... 공장이 산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공장이 벌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네.
이것도 상황에 따른 그런 예초기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산 근처에 계신 좀 많이 우거지면 엔진 예초기에 2행정이나 4행정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평평한 곳에 한 번씩 뭐 자풀이 올라오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충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앨리스 로터스 님께서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스 예초기가 힘이 후달리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어렵죠 이게. 가스 예초기가 상황에 맞게만 쓴다면 정말 좋은 예초기이긴 한데, 후달리냐? 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조금 억세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후달리냐 표현을 쓰신 걸 보면은 이제 투행정이나 포행정 아마 사용해 보시고 아마 이제 그렇죠. 가스를 사용하셨지 않나 싶어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투행정, 포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억센풀이나 일반 벌초형, 그리고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된 산소나 아니면은 뭐 정원 관리용. 그렇죠. 2행정과 4행정과 비교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후달리죠. 그렇죠. 네. 네, 후달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영웅님께서 견착식 예초기의 관리 요령, 뭐 예를 들면 일반 예초기는 기름을 태우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견착식도 태우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똑같죠? 똑같죠. 크게 뭐 관리를 할 부분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 많이 공감하시는 질문일 겁니다. 저희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애청자분이세요. 김민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 한 번 맡기면 수리비가 기계값이 나온다. 이거는 막힌 거죠. 꽉 막힌 거죠. 이거는 혈관이 막혔다가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쓰러지신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쓰러지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막힐 수 있게 관리를 잘 하셔야, 정말 이거는 관리할 때 기름만 잘 태워줘도 이런 간단한 경우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 같은 거는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게 되면 영상을 제가 그렇죠 많이 찍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좀 지루하시잖아요. 오늘 영상도 아마 좀 많이 길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혹시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오늘 촬영은 재밌게 하셨는지, 네. 좀 혹시나 아니면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다시 말씀 있으신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 혜정아. 혹시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아니요. 저도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는 네. 또 입장에서 네. 좀 아는 걸 또 새롭게 또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제가 죄송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너무 오늘 제 질문만 물어보고 너무 본인 얘기나 그런 회사의 얘기를 제가 안 여쭤본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한도에서 충전 예초기 나왔잖아요. 한도하면 꽤 유명한, 엔진 쪽으로나 예초기 쪽으로는 꽤 유명한 게, 옛날에는 뭐 혼다 짝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메이커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40V 충전 예초기에 대해서 혹시나 자기 PR 시간을 빡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충전 예초기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올해 딱 갓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품이고요. 네. 네. 특히나 이게 배터리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데, 배터리가 네. 이제 LG 정품 셀을 사용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앞부분에 이제 모터가 있기 때문에 힘 전달력이나 이게 가장 좋고요. 네. 또 창 같은 경우 이제 디스플레이 창. 디스플레이 창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창이라 가지고 이제 조성 모드, 고성 모드 아주 간편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가장 또 중요한 게 예초기가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그 한도 충전 예초기 같은 경우는 급속 스타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네. 작업하시다가 바로 손을 떼면은 이제 바로 예초기 날이 멈추는. 아,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속 회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날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무부하로 뭐 기아뭉치가 이게 그 날을 놨다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무부하로 웬 돌고 있긴 하지만 부딪히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끽 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한도 혼다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좀 혼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계절은 한도 혼다 예초기라 생각합니다. 네. 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충전을 시장을 이제 확판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준비한 충전 예초기이다만큼 이제 그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와 노력과 시간을 많이 또 투자를 했거든요. 요 제품만을 이제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만 PR을 조금 거들도록 하면, 충전 예초기 시대 대세에 맞춰서 한도라는 엔진과 예초기를 잘 만드는 회사에서 40V 충전 예초기를 출시를 했다. 네. 근데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보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사용 시간도 기니까 믿고 한번 써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품 믿고 사용해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한번 저희가 물건을 주문을 해서 저도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 욕해도 되죠? 안 좋으면? 욕할 일 없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서 네. 간만에 제 또래랑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점TV였고요. KB1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제가 아니야.